참 여러분 이제 4분의 1까지 왔으니 참 많이 왔습니다. 이제 뭐 대단하시고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화해론의 57 화해자 하나님의 사역 역사 활동을 맡았는데요. 화해론 하면 이제 뭐 화해고 한자로는 화목할 화, 뭐 풀해 서로 푼다, 화목하게 풀어서 하나가 된다. 독일말로는 베어제눙슬레라고 그러는데요. 베어제눙이 보니까 중간에 존, 존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 존이 영어의 산인데 이게 뭐 아들 삼는다 이런 뜻이 같아. 아들 삼는다. 탕자가 나가서 남이 됐는데 종이라도 응? 삼아달라. 아니야, 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화해로는 갈등이 있는 사람이 서로 화해롭게 갈등을 풀고 서로 어울리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다시 잃었던 아들, 없었던 아들, 다시 아들을 다시 만든다. 아들로 삼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독일 말로 다스 베르크 대 고테스인데 베르크가 영어의 워크입니다. 워크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흔히 사역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사역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일부 저 군대 가서 늘 사역병으로 끌려가서 노동 고생한 거 보면 아예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이 노예로 왔나? 군대에서 수시로 사역을 시키니까 사역 나가십니까? 교회 활동도 사역이라고긴 하는데 그게 일사자잖아요. 일사자 맡을 역인데 저는 그냥 요즘에 이걸 그냥 베르크 영어의 워크. 활동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활동.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화해자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많이 번역. 워크하면 어떤 일을 일으킨다. 뭔가 문제를 어떤 작동한다. 이런 뜻이 강의이기 때문에 독일말 그 앞에 작은 글씨부터 먼저 아참 기도를 시작하고 시작했네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봄이 오는 길목에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반가이 달려와 위대한 칼바르트가 남긴 위대한 저서를 함께 공부하고 배우며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귀며 서로 숨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이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으려고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과 각성들이 한국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로 변하여 새로운 교회 경신과 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책은 13카피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장 57명제인데 제목은 화해론의 대상과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블렘 하면 문제지만 이게 뭐 문제가 많다 나쁜 뜻으로 쓴 말은 아니고 그 화해론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명조체로 그 누워 있는 것이 채로 두껍게 써 있는 이 명제를 한번 같이 읽고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대어 게겐슈탄트. 여러분 참 안 가지고 계시죠? 대어 게겐슈탄트. 독일말로는 그 제가 생략하고요. 한글로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선포한 소식의 게겐슈탄트 대상 우어스프룽 기원 대어 인할트 내용은 인자에는 밑에 그 중간에서 그 중심에서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함으로써 그의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멸망에 빠뜨린 멸망으로 몰고 간 인간의 상실된 독일말로 자해라고 했기 때문에 상실된 뭐 이게 보통 내용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내용이란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처지라고 번역을 인간의 상실된 구원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처지로 삼으시고 그 목표로 이끄시고
바로 그리함으로써 세상에서 그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자유로운 행위다. 그때 영어에도 free란 말이 자유롭다고 번역하지만 보통 free 하면 값없는, 대가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대가 없는 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free, 어떤 제약을 받죠. 누구의 강요나 요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묘하게 같이 들어있는 말이죠. 프리가 누가 뭐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꺼이 값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자유로운 이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맥락에 따라 값없은, 값없는 뜻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유로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화이론의 이제 화해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 화해자 하나님의 활동이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곧 미트 운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걸 그냥 임마누엘 이렇게 번역해 봤고요. 둘째 단락은 화해의 전제로서 계약, 계약이 화해의 전제다. 화해 이전에 오는 것이 계약이다. 그리고 화해는 깨어진, 깨뜨려진, 망가진 계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 첫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곧 미트 운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에게 위임된 소식,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영어로는 메시지, 또 한자어로 사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앞에 복된이란 말이 들어가면 복된 소식, 복음이지만 복된이란 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뜻이 통하긴 하지만 그냥 순수한 그대로 소식이라고 해봤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에게 위임된 소식의 중심을 다루는, 그래서 또한 교회 교약의 중심도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의 영역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들어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 소식, 교회 메시지와 교회 교약의 대상과 기원과 내용의 중심이다. 교회 교약, 기독교 교회학의 대상과 기원과 내용의 중심이 바로 화해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변두리, 주변도 있다. 그것은 창조와 종말과 구원과 완성의 이론이다. 화해론이 교회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 둘레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 주변 둘레가 바로 창조론, 종말론, 구원론과 완성론이다 이러죠. 그러나 화해 활동 안에서 성취된 계약은 그 중심이다. 그러니까 화해론이 교회 교회학, 기독교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중심인데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화해의 중심은 이제 계약이라는 말을 하게 미리 여기서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주변도 보아야 하고 또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로부터 주변을 본다. 즉 중심에서 주변을 볼 수밖에 없고 보아야 한다. 중심과 주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테두리를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의 활동 안에서 성취된 계약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나, 가능하냐. 화해의 활동 안에서 성취된 계약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 사랑의 기원, 희망의 내용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다. 화해론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다. 뭘 믿느냐? 화해를 믿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화해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인이 뭘 희망하느냐? 이 화해를 희망한다.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말하면서 화해론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출발점이고 희망의 어떤 내용. 그러나 교회와 그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사랑, 희망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위임된 소식, 복음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복음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중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이론의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마누엘은 그리스도인의 소식의 핵심으로서 교회의 결정적이고 공동적인 표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고 라고 번역되어도 좋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의 주장이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 관한 하나의 주장이다. 흔히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이다, 해방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예수는 해방자로 왔다, 자유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자유는 어떤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말할 대로 프리 프롬, 뭐로부터 해방인데, 그럼 무엇을 향한 또 해방이냐? 해방다면 공허하다. 해방을 뭘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자유만 무조건 좋으면 그건 당정이지 않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느냐? 다시 종로로 하지 않도록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라트는 이것을 화해로 채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궁극적으로 화해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응? 구원의 목표는 화해라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어떤 질적인 내용은 화해의 삶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화해롭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의 목표가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몇 안 되는 학자입니다. 화해론을 강조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는 삼일체론을 다시 활성화하는 큰 기여를 했던 현대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뭐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 성령을 화해자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삼일체론적으로 배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르트는 화해자 성령을 말함으로써 화해론 안에서 비로소 기독교의 복음이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화해론이라는 책을 사권의 1, 2, 3이라고 그의 모든 신학의 어떤 결론과 같은 종말론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고, 종말론은 여기 보면 그의 이 화해론의 변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마지막이 아니라 화해가 최종적인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라는, 희망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화해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현대신학자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화해론이라고 따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은 신학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론. 구원론다면 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가지고 화해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화해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르트의 공헌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곧 밑으로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곱 가지를 말하는데요. 임마누엘은 첫째,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을 묘사한다. 더 낮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건 하나의 보도지 보편적인 관찰이나 성찰의 근거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나 이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바르트의 신학을 흔히 사건의 신학이다, 보네퍼의 신학을 존재론 신학이다, 그래서 악트 운드 자인 해서 나중에 보네퍼가 악트뿐만 아니라 자인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또한 악트로만이 아니라 계시는 자인으로도 존재한다, 어떤 존재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자연을 강조했지만은, 바르트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지만 바르트 신학의 시종 일관된 중요한 특징은 계시, 구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의 악트, 행동이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보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찰하거나 살펴봄으로써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보도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창조자와 인간의 통치자로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 창조자와 통치자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의 유일하고 특수한 행동을 목표로 삼으며 바로 그 안에서 중심과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의 특별한 것을 원하시고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특수한 행동을 목표로 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어떤 특수한 행동을 목표로 삼는다. 세 번째, 그러나 이 사건의 특수성은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지향한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하는 보편적인 역사는 그 중심과 그 정점에서 구원사가 된다. 제가 여기 칼바르트 신학교로 그 제프리 브로밀러가 이게 쓰고 신옥수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을 참조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바르트의 수제자이고 몬트만의 또 스승인 오토 베버가 아주 옛날에 김광식 교수님이 번역하신 칼바르트의 교육 이야기라는 책으로 기독교 시에서 출판했는데 지금은 절판됐죠. 거기도 교회의 교약을 쭉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바르트 신학 교회의 교약을 요약적으로 소개한 가장 좋은 책이 이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는 이 책에도 일단 먼저 이 책이 어떻게 요약을 잘 하고 있나 하고 맥락을 짚는데도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이제 번역이 좀 어색한 점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신옥수는 동문과를 나왔는데 공부는 또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구원이란 말을 쓸 때 하일 히틀러 할 때 같은 쓰는 말이 이 하일 히틀러가 이 하일인데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 독일말로 또 하일린 하면 치유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구원과 치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유 활동을 하셨죠. 치유가 구원인데 여기서 이걸 보니까 속죄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긴 적절하지 않습니다. 속죄는 남을 대신하여 뭔가 돈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쳐서 남을 건져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구원은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여튼 여기 속죄라고 하는 번역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을 만약 보신다면 속죄란 말에서 그 속죄란 말 이런 말은 구원이란 말로 좀 고쳐 보셔야 되겠다. 구원은 존재보다 더 크다. 구원은 존재의 성취, 곧 존재의 가장 높고 만족스럽고 궁극적이고 상실할 수 없는 성취다. 그것은 미래적이고 완성된 존재다. 창조된 존재는 그 자체로서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그의 창조의 종말이다. 구원, 성취,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존재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 구원은 오직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구원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며 인간의 주장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다. 임마누엘은 창조자 하나님의 의지와 활동을 뛰어넘으며 창조보다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혹은 그리고 창조에 선행한다. 임마누엘, 화해의 하나님은 화해는 창조 의지와 창조 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의지와 근본적인 의지다. 그것은 창조자의 의지의 의미와 근거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화해를 염두에 두셨다. 그 창조론 때 공부하셨죠. 창조의 외적인 근거는 창조의 내적인 근거가 계약이고 계약의 외적인 근거가 창조다 이러죠. 창조의 그러니까 창조 다음에 계약이 일어난 게 아니라 창조가 이미 계약적 화해를 염두에 두신 활동이다 이런 얘기. 그 창조보다 더 앞선 것이고 창조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창조보다 계약이 더 앞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약 의지, 즉 화해 의지가 곧 계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임마누엘 창조자 하나님의 의지와 다섯 번째, 임마누엘은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의 필요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인간은 잃어버린 아들로서 낯선 곳으로 떠난 고통에 빠진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여섯 번째, 임마누엘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성취에 관해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의 자의의, 이게 독일말로 이제 소유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은혜의 전능의 자의의 맹목적 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 은혜는 이제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전능할 때는 이제 알마흐트라고 해서 이제 흔히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할 때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전능하다는 말에 뒤에 나오는 자의는 빌퀴르, 독일말로 빌퀴르 그러는데, 막 자기가 힘이 있으시니까 힘이 있는 대로 마구 막 사용하시는, 힘을 쓰고 싶은 대로 의미 없이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힘 그 자체가 선하게 선한 것이고, 힘이니까 선하다. 권력이 곧 정이다. 힘이 곧 유를 붙잡고 그 자체가 어렵다 라는 의미에서 힘을 막 방자하게 쓰시는, 우리나라 말로 방자란 말도 있어요. 방자한 어떤 전능한 힘을 막 방자하게 행사하시는 그런 맹목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유일무이한 존재와 행동과 활동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의 구원 의지의 수행자로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가 초래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과 균열과 심연을 인위적으로 연결하고 덮어버리거나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종결, 마감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 이를 종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대신에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전능 속에서 행동하신다. 임마누엘이 가져오는 구원은 기존 질서의 회복보다 더 큰 것이고 평화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참여로서 종말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길의 목표와 전국이다. 이제 평화가 이제 아까 화해, 평화를 말하지만 화해가 단순히 더 이상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로 벗어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곧 밑도 은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 독일말로 참여를 할 때는 사실은 타일라메라고 해가지고, 타일은 파트고요. 라메는 취한다는 말인데, 한 부분을 우리가 테이크하는 거죠. 테이크 파트, 영어에 테이크 파트인이라고 그러나요? 테이크 파트인? 테이크 파트인이란 말은 어떤 한 부분을 나누어 가진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광을 우리도 나누어 가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을 우리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렇게 변하죠. 일곱 번째, 바로 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도 포함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 사랑, 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선포해야 한다. 저는 뭐 저 페이스북 패치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요즘에 안식년이어서 8월 말까지 강의가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에 페이스북에 계속 뒤지다가 하도 이상한 페이스북에 막 댓글도 다고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씩 하나씩 아침 단상이라는 그런 글을 하나씩 써서 올리는데, 내가 요즘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할 자격이라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뭐 달랄 것 있어? 뺏어만 가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못하겠어. 하나님 그냥 감사만 해도 좋겠는데 뭘 하니까 내가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이기적인 놈인데, 난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막 나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남이 나한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르트를 공부를 하니까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느냐.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그만해라. 그만 보채라. 지겹다. 이렇게 끌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했잖아. 힘내세요. 하나님 힘드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드시죠? 하나님도 맥이 빠지시고 일할 기분이 안 나시죠?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했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에게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 대해 주시면 나도 내 하나님 편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링컨이 남북전쟁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미국의 그 북군과 남군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달라고 기도해라.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내 편에 되어 달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내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나요? 누구는 이겨야 되고 누구는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같이 다가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솔직히 말이죠. 팔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몫을 내가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뜻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상호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힘 빠지시겠어요. 하나님 힘드세요. 나도 하나님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어떻게 보면 신인 협동설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레슬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 참 그저께 제가 또 뭐 미안합니다만 이제 뭐 사랑의 교회 그 교회가 뭐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도 뭐 분쟁이 심한데 그 뭐 어디에 써놨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고신대 교수님인가요? 부산고신대 박영돈 교수가 너희들이 욕망으로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서 수많은 약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다 했다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모욕을 할 수 있느냐 웃긴다고 막 비판해놨길래 제가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시냐고 에? 하나님 손과 발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다 안 하셔요. 창조는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시지만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와 협력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창조도 필요 없죠? 하나님 손발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최소한도 이렇게 미약하고 불충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건 거짓이다. 허풍이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다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럼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나요? 문제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지. 그건 말이.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도 한 게 있어. 잘했어. 물론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을 주었어. 그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건 고맙지만 아니야, 너도 수고했어. 너도 일했어. 너와 내가 함께 했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컸는데 아버지가 다 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네가 다 했다. 나도 했다. 우리 함께 했구나 해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바르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면 결코 신단독주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르트는 여기서 열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으로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란 말이 있듯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에게 더 큰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을 좀 많이 군더더기를 붙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하는 교회는 어디로부터 이 말을 말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말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르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만약 이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자유로운 사변이고 하나의 신화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임마누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로 나눈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여.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이 결국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하고다 했던 모든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일곱 가지를 쫙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소식의 모든 능력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그 자신의 완전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화해론에 관한 일곱 가지 세분화된 설명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걸 했다는 것을 결국 자기는 바르텔 나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화해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멋진 결론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곧 meet once 다음에 2장은 we meet God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이 아니라고 뭐라고 할까요? 임마엘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어 임마누 하나님 만듭시다. 우리도 히브리 잘하시는 분 없어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가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하나님과 한다 하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다 까먹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응? 마? 마누? 아, 위라는 뜻이에요? 아, 임마누 마누 어? 임마누 마누 이렇게 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 아, 아니야 엘 아, 하나님이 네, 임마누 엘 하나님이 임마누 마누 네? 임멜류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임마누엘 그 다음에 임멜류 이렇게 해서 상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상어 이렇게 메아리가 쳐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해의 전제인 계약. 화해의 플러스 제중. 플러스 제중이란 말은 먼저 놓는 것. 전제란 말도 그런 뜻이 아닙니까? 미리 전 놓을 제자죠. 화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본식 메뉴가 오기 전에 미리 놓는 식탁처럼 미리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화해 이전에 계약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화해 활동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성취다. 화해는 예전부터 존재하지만 폐기될 위험에 처한 교제, 사귐, 게마인샵, 공동체, 사귐의 새로운 확정이고 주장이고 회복과 관찰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화해 활동 안에서 성취된 교제를 계약이라고 부른다. 계약이라는 말은 좀 딱딱하죠. 현대인에게 모든 게 다 계약서를 써야만 되는 그런 계약 사회에 있긴 한데 이 계약이란 말은 한자로는 그 개 모임 할 때 개인데 이 무슨 개라고 그러죠? 아, 글쎄죠? 글쎄나? 개 약은 약 맨다 맺는다 이런 뜻인데 독일말로 분터는 빈덴 맺는다 묶는다 묶다라는 뜻과 포함돼서 너와 내가 서로 묶인다는 거죠. 묶인다. 서로 묶인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계약인데 베리트라고 그러죠. 베리트. 베리트의 어원이 뭐야 해서 상당히 다양한가 봐요. 바르트도 얘기한다. 가름이라면 자른다. 가르리를 자른다 이제. 동물을 잘라 가지고 동물 사이에 불을 오게 하면서 계약 당사자끼리 이렇게 뭔가 계약이 끝나거나 계약이 파괴되면 이처럼 동물처럼 너와 나 사이가 단절되고 불이 지나가는 어떤 큰 불화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이렇게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쪼개서 불을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뭔가 쪼갠다라는 뜻이 어원에도 있다고 그러고 또 거꾸로는 서로 맨다. 또 서로 너와 나 사이가 튼튼하게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하나가 된다는 이런 뜻도 있다고 그러고, 서로 이제 계약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음식도 서로 먹고 나누는 식사라는 뜻도 있고, 또 선택,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택됐습니다라는 선택도 됐고, 다양한 어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현실은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이구 죄송하네.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오역했네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약은 이스라엘 종교의 공통분모로서 고정되고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과 은혜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과 맺어진 계약의 형태는 변경될 수 있다. 이걸 계약 갱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사람 간에도 계약이 자꾸 바뀔 수 있잖아요. 갱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약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도 영원한 고착된 계약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서로 관계의 변화에 따라 계약도 갱신된다는 거죠.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과거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거나 더 좋은 계약으로 능가될 수 있거나,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 수많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어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전 계약은 폐기됐다든지, 옛날의 계약은 돌에 새겼지만 지금은 뭐 마음에 새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은 갱신될 수 있고 무효화될 수 없지만 대체되거나 다른 것으로 능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성취된 인간과 맺어진 하나님의 계약의 주장, 관철,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종말론적인 완성이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약의 계시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대리자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서 있다. 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주권행위다. 계약은 은혜의 계약으로서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계약은 자유 속에서 값없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아니면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맺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 사건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강요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바라신다는 말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강요에 의하여 한 건 아니란 거죠. 두 번째, 계약은 자비의 특징을 띠고 있다. 화해란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며 10년으로의 추락으로부터 인간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총체, 모든 선, 빛, 생명, 기쁨의 원천입니다. 사실 자비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해, 호의, 복리, 복지 뭐 이런 뜻으로도 사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홀타트. 보홀은 영어의 좋은 행위라는 말인데, 제가 자비라는 말로 어쩔 수 없이 번역했지만 어떻게 보면 복리, 행복, 이런 뜻과도 생각되는 좋은 상태, I am well, I am good, 좋은 상태, 좋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란 뜻이 거기도 포함됐겠죠. 하나님의 어떤 복리, 복지, 행복,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의 총체다. 선, 빛, 생명, 기쁨. 세 번째,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은 오직 감사의 의무만을 지고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존재할 수 없다. 감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계약의 법칙이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에서 개시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근본 규정, 근본 의무이다. 인간은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첫 번째는 계약은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두 번째, 계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함의 총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그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도리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은혜의 계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활동 안에서 말해지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원초적인 의지와 근본적인 의지다.
원초적이란 엘레멘타 가장 원초적이다. 근본, 그룬트, 바탕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창조 안에서 그리고 창조와 함께 일어났지만 창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원계시가 아니며 인간의 이성이나 실존의 자기 이해의 그 어떤 결과도 아니며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과 질서에 관한 관찰과 주장도 아니며 인간의 고유한 종교적 기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계시란 말은 알트하우스가 쓴 말인데요. 오펜바룸은 계시고 원은 가장 그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인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시 이전에 창조 계시와 같은 것 모든 하나님의 계시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마치 자연적인 것인 것 같은 계시를 흔히 쓸 때 쓴 말인데 파울 알트하우스가 쓴 말인데요. 알트 오래된 집 알트하우스인데요. 루터 교신학자인데 이거로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 초월적이고 특별한 계시 외에 이전에 모든 창조물 안에 존재해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계시라는 의미에서 어떤 기독교의 계시와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어떤 독특한 계시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트하우스의 이런 자연적인 계시, 원초적인 계시를 바르트는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그리스도 통하지 않는 어떤 다른 계시가 있을 법한 그런 계시를 말할 때 원계시란 말을 알트하우스가 썼다면 바르트는 노, 이것은 아니죠. 인간의 이성은 당연히 철학적 이성, 철학적 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계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성의 추론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말도 얼토당토 안 되는 거죠. 뭐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고통의 지옥이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존의 자기 이해란 말은 불투명과 같은 특히 이제 불투만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존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부름에 응답하도록 인간은 어떤 그런 실존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실존 철학적인 의미의 계시 이해를 바르트가 여기서도 또한 반대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법칙, 자연 철학, 역사 철학 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종교적인 기질이 어떤 은혜의 계약, 하나님의 화해, 구원과 잘 조화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철저히 바르트는 은혜의 계약, 화해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운 사건으로 봅니다. 원계시는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원계시는 완전히 공허한 오직 환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화해의 전제인 태초의 은혜의 계약은 자연신학의 발견이 아니며 인간의 자기 성찰이나 우주와 역사의 의미와 근거에 대한 질문과 무관하다. 은혜의 계약은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되고 기초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계약의 의미와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계시, 다른 말씀, 다른 은혜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계약은 뭐냐?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약을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약을 준비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든 뭐라고 인식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든 오신 전이든 오시기 후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계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 일어나는 계시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인정하든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계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깨어진 계약의 성취.
예, 그럼 두 번째까지 하고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 예. 잘 뽑았습니다. 깨어진 계약의 성취. 계약의 성취인 화해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의지를 실행하셨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서 계약을 실행하시고 현실화하셨다는 사실에 있다. 화해의 본질은 구약 성서에서 정언된 중보자에 대한 역사적 예고, 미틀러에 대한 예고, 신약 성서에 대한 정언된 중보자의 역사적 실존에 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중보자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예언, 예고가 들어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화해의 본질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계약의 약속과 계명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성취는 화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화해의 영원한 근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세우신 자신과 인간 간의 계약에 있다. 이 계약의 성취는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장애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넘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계약의 실행이 아니라 계약의 파괴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허무하게 덧없이 반항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쭉 열거하죠. 이것은 엄청난 돌발 사건이다.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성취는 오직 화해의 특징을 띨 수밖에 없다. 화해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과 장애물의 극복과 제거에 있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화해를 기대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고 오직 화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수하지 않으며 조롱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과 그의 지혜를 극복하고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일방적으로 당당하게 이긴다. 뭐 다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말이고 표현인 것 같은데 말을 아주 다양하게 아주 풍부한 어휘를 통해서 바르트는 자기의 화해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까만 글씨는 바르트 이 교회계약의 중간에 작은 글씨체로 나오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길고 어떤 부분은 짧은데 이 부분은 이 브로밀리에게도 책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잘 의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취인 화해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바르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와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를 해설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고 이처럼이란 말은 그런 방식으로 그만큼이란 말을 의미하고 준다는 말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 즉 포기했다 희생시켰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후서 5장 19절에서 화해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말이고 여기서 화해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화해는 여기서 이제 교환을 의미한다 바꾸는 것이다 교환이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 인간을 죄인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꿈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화해된 자는 세상에서 정언의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뭐 이렇게 쭉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가 노년에 매우 늙은 노년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계약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랬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교회계약 자기의 모든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
했다는 말로 자기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적이 있는데, 이 화해론, 임마누엘 느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셨다. 우리는 배반하고 이탈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끊임없이 깨뜨리지만 하나님이 이걸 끊임없이 극복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이 화해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증언의 봉사를 죽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이나 좀 다른 반론이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화해론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8에 보면 또 개요 화해론 해놓고 위버지이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해서 또 58번에도 또 상당히 그 부분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14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화해론의 1, 2, 3의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화해론의 하나의 서론격을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 서론을 통해서 받았다가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말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눈에 들어오는 게 화해 사건이라는 것들이 네. 들어오거든요. 네. 이 사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함의가 어떤 신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또 시간적인 제약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 뭐 이런 의미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지, 사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그 합의가 정확하게 뭔지 얘기할까? 발트 신학의 중요한 특징은 액티비스무스,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걸 현실주의라고 번역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르트 신학의 특징은 액티비스 무슨가? 행동 혹은 활동주의다. 하나님은 활동하심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 철학처럼 만물이 어떤 근본이 뭐냐? 존재. 모든 존재자 위에 그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처럼 만물의 원리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부동의 존재인 것처럼 기독교가 자꾸 철학화되고 그리스도적인 경향으로 기우는 것을 특히 그 당시 그 칸트 이후에 관현론 철학에 대항하여 바라트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활동 안에 있다는 것, 활동하심으로서 비로소 존재한다는 이런 활동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행동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닌 주스탄트, 어떤 주스트 만물로 어떤 그대로 어떤 항상 언제나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의 존재, 혹은 나중에 보면 자연이란 말도 하는데 자연으로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이시지만 행동하심으로써 자연, 그러니까 바르트는 어떤 주의주의라고 그럴까요? 행동을 더 강조하는 바르트 신학을 흔히 테올로기인 악지연, 행동 가운데 있는 신학이다, 행동하는 신학자다, 바르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바르트는 뭐 그렇다고 뭐 항상 뭐 정치 현장에 데모 현장에 뭐 피켓 들고 뭐 뛰어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늘 시대의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증언하고 비판하고 그 시대와 움직이면서 늘 신학을 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늘 성경을 들고 서로 함께 고민하며 신학을 했다고 말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화해 사건이 보편적으로 어디나 존재하는 하나의 상태인 것처럼 어디서나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하나의 행동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어떤 생생한 살아있는 어떤 사건이 움직이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결과로서의 사건,
이렇게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행위의 결과의 사건은 물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하시기 이전에 의지, 뜻, 필레, 윌 이란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지, 주 의지처럼 의지가 있는 분이고 뭔가 근데 행동하시기 전에 물론 의지가 있으시겠죠.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움직임으로서 존재하는 움직임 가운데 있는 존재라 상태로서 머물러 있는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임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고 그런 것이 계시 화해 사건 안에 다 두루두루 관통되어 있다. 이 자꾸 악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론적인 철학. 틸리가 사실 존재론적인 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실존 철학도 일부분은 존재보다는 실존, 엑시스텐츠란 말은 존재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엑시스텐츠란 말은 X가 바깥이고 S란 말이 붙어가지고 엑시스텐츠인데 바깥으로 나간다. 바깥에 존재한다는 말로서 이렇게 뛰어나간다. 뛰쳐나간다는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행동하기 이전에 영혼이 명상하고 영혼이 안식하고 영혼이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부동의 존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만물에게는 행동보다 행동 이전에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론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런 철학에 대해서 바라트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낸 것이죠.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야훼. 나는 존재하기 위해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활동함으로써 존재한다. 나는 항상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어쨌든 히브리적 신관념의 특성을 바르트가 강조하려고 끊임없이 썼던 말이 행동, 악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인간 존재를 취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자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고. 근데 예수님의 존재에 취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듯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지 존재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존재보다 즉 행동이 먼저 앞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행동주의적인 바르트 신학의 요소가 모든 신학에 비어있는데 특히 화해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의 행동 사건이고 그래서 그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딱 존재하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케어보고 맛보고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아 이게 하나님 하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도, 이니시아티브,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려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적당히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바로 악트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죠. 계시도 믿음도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항상 이렇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믿음도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이런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지만 옛날에 어떤 성경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계시라고 말하면 이건 글로 쓰여져 있는 머물러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성서가 계시가 아니라면 이 글이 계시가 아니라 글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 살아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 우리에게 계시가 말씀이 되는 것이지 글 자체가 문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선반 위에 놓아도 이 책 위에 놓아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이제 소위 근본주의자들에게 굉장히 반항을 저항을 일으키는 요인인데 이렇게 계시가 되면 우리가 주물릴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이걸 막 짜깁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도 말씀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서 비평을 하면서도 성서 비평을 넘어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걸 읽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만 있는 것이고 진리를 우리가 놓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글로 쓰여진 성경의 문자마저도 이걸 그대로가 계시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글은 그 자체가 계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도 굉장히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려고 일평생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뭐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울리는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은 그대로 종입니다. 아무리 놔둬도 종입니다. 그런데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한 번도 사랑 안 하시는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써져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말씀일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이런 행동주의, 역동주의를 바르트 신학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쨌든 여기 창조론도 그렇지만 화해론은 서두가 계약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계약이란 말보다 제가 이번에 유대교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만 2000페이지가 달하는 그게도 그냥 저는 그냥 처음으로 계약이라고 하다가 그냥 언약이란 말로 고쳤습니다만 말로 하는 약속이다 언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약신학, 언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추상적으로는 좀 객관적으로는 계약신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든 계약이라고 하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준 또 위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모티브가 계약이죠. 계약의 사건. 바로 창조 사건부터 계약의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흔히 노아 계약, 아브라함 계약, 뭐 모세의 계약, 또 예레미야의 새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계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만찬 때 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핀이라 할 때 언약, 이렇게 성경에는 이 언약, 약속이라는 계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하나의 맥이죠. 그래서 계약신학이 현대 구약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바르트도 이 계약신학자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케우스라든지 뭐 물론 그 이전에 뭐 쩌빙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약신학자들을 이 책에서도 잘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쩌빙글리, 우르시우누스, 코케우스 등등 현대 신학에서 계약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누굽니까? 아이히로트 아십니까? 혹시 아이히로트? 좀 오래된 학자인데 하여튼 예.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계약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언약 신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언약? 언약, 언약. 이게 방금 아이로트 말씀하셨죠. 칼바르트의 계약에 대한 모티브가 아이로트로부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이로트는 아니고 여기 보면 쯔빙글리 얘기하고 우르시누스 코케우스 그 다음에 무스쿨루스 이런 사람들 여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 안에서 코케우스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을 굉장히 상세하게 계약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코케우스. 코케우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다음에 김재진 박사님한테 물으면 상당히 그분이 그쪽에서 많이 코케우스라고 우리 찬송가에는 유감스럽게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고 딱 한 번 있더라고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오는데 이건 조금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수준에서 본 것 같아요. 내 주와 맺었다.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와 맺었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전달되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이라고 내 주가 맺은 언약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내 주가 맺은 언약은 너를 불편하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계약의 파트너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도성, 은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는 내 주가 맺은 언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찬송가 그 하나 외에는 찬송가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전혀. 예. 성경에는 그렇게 언약신학, 계약신학이 굉장히 많이 일관되는데 가장 오래된 말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나중에 노아 계약, 나중에 모세의 계약 등등 수많은 계약이 예수께서도 아까 말대로 자주 하시지 않았지만 잡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여튼 현대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계약이라는 말을 가장 활성화한 신학자도 또 바르터인 것 같아요. 바르터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성서신학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게마인샤프트, 친교, 교제,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창조의 이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궁극적으로 화해의 인류의 종말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동방신학은 그걸 이제 신성화, glorification,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같이라는 의미에서 영화 신학을 많이 강조했는데, 루트나 칼빈이 초기에 칭이 어렵게 된다는 신학을 강조하고, 웨슬리가 성화, 성결을 강조했는데, 영화 신학자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날 도덕 미학적 신학이나 이런 신학자들 가운데는 글로리피케이션을 들어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화라는 게 빛, 존엄, 영광, 광채, 아름다움, 미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너무나 눈부셔서 얼굴을 며칠 안 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찬송가에도 영광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시온 그의 영광 하늘없다 응? 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할 때 교회를 지금 현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도 우리를 미리 부르신 자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우리 영화를 이제 부활 이후에, 재림 이후에 사건으로 밀어넣어 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영화도 상당히 현재적 사건으로 말을 하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신학이 중요한데요. 하여튼, 바르트 여기서 뭐 직접 영화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한 몫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신학이 바르트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질문하고 싶은 분이 없으십니까? 멀리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예. 용기가 네 줄인데? 네? 용기, 대학 예, 예. 그세 번째 줄에? 네? 우리가 지금 서류를 만드시고, 그 목표를 쓰시는 목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뭐 목표냐 이거죠? 예. 무엇이 목표라는 거죠? 저도 제가 번역해놓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도 이 독일에서 주 이름 찔레 해서 이름이란 말은 여성 명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받는 게 유일하게 지금 자해밖에 없어요. 자해. 처지. 처지. 자해의 목표로 자신의 처지를 만드시고 자신의 내용으로 사실 내용이란 말도 인간의 상실된 내용, 상실된 사건을 상실된 상태를 이렇게 번역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상태를 자기 자신의 상태로 만드시고 그 상태의 목표로 해서 이 그가 앞에 나오는 자해를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앞에 나오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된 상태가 깨졌고 그 깨진 상태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형편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상태를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끌어가신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돌발 사건이라고 번역했는데 예, 쯔비션 팔이라고 하는데 쯔비션은 사이고 팔은 하나의 떨어진다 폴인데도 사건이란 뜻이 강합니다. 중간 사건인데 전통적인 신학자는 화해는요 인간을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순결하게 창조했는데 사고 쳤어. 그래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혹은 화해 활동을 하셨어. 흔히 동물의 피를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희생적인 어떤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죄악을 가르치다 해서 여기서도 구원자가 등장하고 화해가 등장하는 걸로 즉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고 예를 들면 병이 걸려야 그 다음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항상 전통신학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뒤늦게 뛰어와가지고 사고 났으면 그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 사고를 뒤수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표현했는데 바로트는 구원, 화해는 사고 이전부터 영원토록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신 사건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창조도 곧 구원이고 재미나면 바로트는 창조를요 칭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칭의는요 죄인이 된 사람이 죄를 지어야 그 다음에 그를 어렵게 한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조를 공부하셨나요? 창조를 Make it fair to me이라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 자체부터 즉 죄는 하나님 중간에 일어난 돌발 사건이고 죄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났어. 그리고 사고는 당연히 지처리해야 되지만 이 의지는 사고 영원전부터 이미 전제된 하나님의 사랑의 화해의 하나의 행위지 사고 나기 기다렸다가 비로소 하나님은 화해자로 구원자로 등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예? 바르트 신학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이나 죄악을 쯔비센 팔이라고 중간에 일어난 돌발 사건이에요. 원치 않으셨지만 일어난 불의의 사고죠. 그 불의의 사고 날 때 비로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식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것이고 당연히 사고 당했으면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부모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고 당했을 때 비로소 부모가 사랑의 부모로 그때야 드러나고 입증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트는 사랑의 승리, 은혜의 승리 화해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미 바라트는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화해의 승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인 화해와 같은 거대한 어떤 규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 교수님이 마침 신도교 신학 신뢰 하시는 그 학교니까 네. 네. 이 마태 화해론 여기는 좀 예술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개의 사건. 회개? 네, 회개의 사건이 항상 뭐 거듭날 때도 회개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네. 그걸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나 또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는 순간권을 말씀하셨고. 근데 발트의 화해론 속에는 그 회개 요소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화해. 아직 이 화해론 공부 다 안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뭐 회개란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너가 회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이건 아마도 바르트 신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화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이 전향하는 것이지
전에 회개라는 조건을 걸고 내가 너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바로 신학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화해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화해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회개하든 안 하든 네가 거부하든 말든 나는 너를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겁니다. 너를 용서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너는 칭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이 칭의를 자기의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화해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해했기 때문에 그 화해의 사건에 응답하여 너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너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왔으니 그 천국을 네가 마음 열고 돌이켜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이제 나가는 자세히 뭐 나오겠지만 네네 나오. 현재 서론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우리 어떤 뭐 죄인들에 대한 이런 것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아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죄악은 백점신 팔처럼 하나의 돌발 사건이고 우발 사건이고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것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취소하시거나 되돌리키실 분이 아니에요. 아까 은혜의 넘쳐 흐름이라 말이에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넉넉히 덮어버리고 이길 분이시다는 것이 의미에서 은혜의 승리, 그 벌카우어처럼 바르트 신학 전체를 은총의 승리의 신학이라고 그랬는데 장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해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 선택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게 이제 거기 신학에는 그런 게 있죠. 바르트 예정론 공부하셨죠. 바르트에게도 예정론이 살아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개인의 뭐, 어떤 결단 문제가 좀 흥미하잖아요. 그런 비판을 가끔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르트 책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영주가 있는데 어떤 그 마을에 큰 선물을 다 내리기로 결정해서 다 이제 배부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런데 바르트는 네가 안 받아도 영주는 준 거다. 안 받아도 준 건 준 거다 이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의 더 은혜와 행동이 더 크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거부는 하찮은 것이다. 중요한 거 아시나요? 물론 모두가 다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받을 것이다. 네가 안 받고 못 빼겨 하나는 상태로까지 은혜의 승리를 말하겠지만 어쨌든 설령 거부할지라도 그 거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거부나 죄악이 별 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흉악하고 대단히 비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누가 거부하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랴, 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인군이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좀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아까 말했던 선택도 영원전부터 우리 인간을 장신의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사고쳐서 뭐 도망가고 피해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 그리고 끝까지 그를 되돌리키시도록 강력하게 역할을 하셔요. 물론 뭐 하나님의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은 이미 영원전부터 예정론처럼 이중 예정이라면 안 구원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원히 결정되어서 그 길을 가겠지만 바르트에게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범죄나 이런 것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르트는 얘기하죠. 네. WCC를 이제 주로 창설을 볼 때도 바르사 역할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 신화에서 보면은 어떤 그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으로 보면 잘하고 유세 맞아 보건주의적인 그런 그 단체는 거듭남에 대한 굉장히 강조해서 성령 받는 거듭남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아예 보건주의적인 어떤 모임체인데 물론 같이 보건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가르쳐는 그 방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그냥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교양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 저, 뭐, 바르트가 WCC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바르트 WCC의 그 정신이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모든 교회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의미의 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내에서는 다른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라고 한다고 하는 그 종교라면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WCC의 그 창립 정신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대로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또 인간의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내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선물을 대가로 주신다. 하나님이 크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수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화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 구원 주시오 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이런 거래 행위가 하나님과 인간이 거의 1대1처럼 맞먹는 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요 인간 인본주의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강조 안 하지는 않지만 회개를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자기 신학과는 충돌한다고 하죠. 네, 하여튼 뭐 강조. 회개 안 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 받으려고 당연히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개를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강조자님 뭐든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WCC가 그동안 사회 개혁이나 사회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 개혁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변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거나 일부러 부인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개인의 회심 전도를 많이 하니까 WCC는 어쩔 수 없이 제도 개혁이나 사회 개혁을 강조했을 뿐이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회심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도 복음주의권에서는 복음 전도 회심만을 강조하다가 로자는 언약에 의하여 사회 참여도 똑같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만 복음전도가 우선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순위를 만들었지만 WCC 다른 점은 우선순위를 말하지 않죠.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야 너 예수 믿고 회개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일단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 놔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놔야 너 예수 믿게 안 믿게 할 것이 너 예수 믿어? 그래 내가 건져 줄게 하는 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게 복음이냐 이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사회개혁이나 사회변혁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몰트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말하거나 부인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네. 네, 뭐 시간이 꽤 됐네요. 9시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뵐 때 또 여러분 얼굴을 다 다시 뵀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또 하나의 서론격이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이제 화해론의 내용 사관 1, 2, 3 전체가 화해론이 아닙니까? 기독론이고 괴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부분도 들어있고 이 화해론 안에 신론도 있고 기독론이 있고 거의 바르트 신학이 거의 모든 것이 여기 이제 성령론도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신학의 전체를 여기 화해론 안에 다 맞추기 때문에 아마 요거 사회로까지 끝나야 바르트 신학의 진면목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